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관 센터가 바로 이제 완공이 되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했던 유대인들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과학, 경제, 문화, 정치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세계적인 가득 많은 지도자가 배출된 유대 교육을 자녀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전문적인 유대 교육 전문 강사들, 교수들이 와서 먼저 1차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쩌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인류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경에 전체 나타나는 위대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단연 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성경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를 연결시키는 가장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었고 이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형성되면서 지금 유대 민족을 이루었던 바로 대표적인 장본인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각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그들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상관없습니다. 러시아에도 미국에도 대표적인 이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수상 자리에도 오르게 했던 사람들. 오늘 이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총체적으로 오늘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야곱에 관하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야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내 몸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많은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처럼 이런 위대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서시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야곱은 BC 2006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76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9절에 133세대에 예급에 자신의 가족들 70여 명을 이끌고 이주를 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 40세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한 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그들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이삭 남편,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아버지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남편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 몸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이것을 사실을 목격한 이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이며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뒤꿈치를 잡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을 야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지명되었고 성별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신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은 전파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잉태되었을 때 이미 구별되었고 지명되고 성별이 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상징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지렁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사야 41장 14절의 버러지란 의미는 구더기, 지렁이, 너는 여러 가지 잡벌레 같은 인생을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면 어떤 모습입니까? 시궁창 중에 시궁창, 흙이 썩은 흙 중에 썩은 흙, 그 속에 가장 많이 파묻혀 있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너는 세상에 시궁창 같은 세상에 파묻혀서 거기서 살아간 인생으로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구부러집니다. 자신이 구부러지고 싶은 만큼 구부러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줏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 지렁이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앞뒤 분별 없이 살아가는 자. 지렁이는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맨날 땅이 까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 야곱의 본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꾼입니다. 철저한 사기꾼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 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성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본질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하나님까지 사기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얍복강에 그는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얍복강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얍복강 나루터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격렬한, 이 씨름이라는 뜻은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은 깊어가는데 야곱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옮겨길에 자신을 누가 죽이는 줄 알고 붙어서 싸웠는데 호시아 12장 4절은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장 14절에 하나님 부리는 영들입니다. 천사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쳐버립니다. 이 사람은 얼떨결에 싸웠는데 나가 떨어졌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 환도뼈는 허리 조인트 부근의 뼈인데 위골됐다면 칼골이 됐다는 것입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얻어맞으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를 치는 분이, 나를 건드리는 분이, 나와 싸움을 거시는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하냐면 강도가
아니면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격투가 벌어져서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강도 붙들고 나 죽이는 사람한테 축복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본질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은혜인 줄 아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단계가 넘었으면 너는 말씀을 들어도 안 되겠다 할 때는 바로 행동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시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발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회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분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그런 분엘의 새 아침을 떠나갑니다. 바로 이어서 그 장면이 바꿔지면서 창세기 3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게 할지라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숫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숫꽃이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문화는 주택 문화는 장막 문화입니다. 주로 텐트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아예 거기다 정착을 하려고 집을 짓고 너무 숲꽃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짐승 우리간도 지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세겜 땅에 와서 세겜 성 앞에 장막을 또 쳤습니다.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장막 치고 집을 짓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33장은 막을 내리면서 34장이 시작되면서 이곳에서 세겜 동네에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거리를 다니다가 백주에 붙달려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 남자에게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친오빠가 되는 시몬 레위가 칼을 가져가서 할례를 시켜놓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폭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불행이 삽시간에 쓰나미처럼 이 야곱 집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질려서 언제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공포에 잡혀있는데 살인을 했던 시몬 네비를 야곱이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과정을 요약해서 오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충격적인 사건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네비를 살인자를 불렀던 이 야곱 아버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를 끼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저들이 모여서 나를 치리니 나는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34장 30절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지금 딸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외간 남자한테 치욕적인 추행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전체적인 야곱의 인생 본성, 본질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의 불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했던, 불행하게 되었던 알 바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만 살아야 되겠고 자신만 편안해야 되겠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여기서 그 가정사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 디나나 시몬 레비가 누구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냐면 레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내가 몸을 바쳐서 사랑했고 아내로 맞아들인 여자지만 레아라는 여자는 머릿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는 태어났어도 이 자녀가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전혀 그들에게 무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곳에 누가 데려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세겜 땅 자신들이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데려다 놓고 원인은 자신이 제공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책임 전가를 자식들한테 다 떠넘겨버립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서 야곱의 입말 속에 토해지는 이 말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이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몬 레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누이 동생이 지금 이런 추행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몬 레위에게는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상처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과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너무 차별을 두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자신만 챙기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 야곱,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34장이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느라. 그리고 너 거기서 제단 쌓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올라가고 싶어서 베들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강요하다시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숲곳에다 집 지었습니다. 그것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올라오라 하실 때 그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성경에 감춰진 한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뭐랍니까?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성경에서 묻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손에 이방 신상,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귀골이 이 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는 겁니다. 늘 세상에다가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세상 소리. 그런데 이 귀골이 뽑았다는 것은 나는 다시는 이제는 세상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말씀만 듣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한글에는 묻고로 되어 있는데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는 다만, 히브리어로 따라하십시오. 다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기다, 감추어 놓다, 비밀로 하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하에 소개되는 내용을 가리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버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방신상 버리다. 그런데 숨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추었다, 비밀로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는 형식적으로 이것을 묻었다 했는데 이것은 뭘 말입니까?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았다는 다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언젠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감춰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외식했습니다. 형식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이거 다 묻었습니다 하는데 가식적인 그 모습은 저거 언젠간 내가 다시 묻어놓은 것 찾아서 가야지. 그래서 비밀로 감춰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럼에도 위기를 만난 그를 창세기 35장 5절에는 사면고를 다 막으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를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났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장자권 빼앗고 주관 그릇에 하나님마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속인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만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는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라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느냐면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직접 옷을 지어 입혀준 아들이 요셉입니다. 더 사랑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이 바로 라헬 몸에서 태어난 12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늘 사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4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세 사람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은 거둬갑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14년 종살이에서 얻은 아내 라헬이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내게 서서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떠나버립니다. 요셉이라는 아들 행방불명됩니다. 베냐민 애굽 땅에서 붙잡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때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겠느냐? 나는 지금도 너를 바라볼 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너는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것이 언제까지이냐? 그렇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씩 다 걷어가마. 우리 주변에서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형식적입니다. 가식적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회개를 했다지만 말 몇 마디 하고 나니 돌아서면 똑같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끔찍히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내게 돼서 가져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둬가 버립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충격 앞에 이 사람은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요? 마른 막대기 하나, 그 하나에게도 의지합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배, 이 세상 숨길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잘못 살았던 것, 지난날의 모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마지막 떠나는 이 시간 저는 모든 세상과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내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그는 이 땅에서 장렬하게 어쩌면 가장 영광스럽게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는가? 너는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그때 야곱은 처절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훗날에 레위를 통해서 약 1500년 동안 누가 보면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가랴 제사장 예수님 오시기 때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집안에 이 아버지가 사가랴, 그 어머니는 바로 이 야곱의 몸을 설탕한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 1500년 제사장 집안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위대한 왕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천년 만년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신년 새해, 이제는 내가 야곱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세상 어떤 것도 다 귀중하고 소중하겠지만 주님만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